H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김호준입니다. 정운찬 총리는 용산 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부산 사격장 화재 때 무릎을 꿇고 사과했었죠. 우리 땅에서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었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화재는 민간의 사고였습니다. 그런 민간 사고에는 외국인이라서 무릎을 꿇었던 총리가 정작 경찰의 무리한 진압 때문에 벌어진 명백히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자국민의 참사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 줄어드는 건 걱정하면서 자기 나라 국민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정부입니까? 여행사지.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이 시대 시사 제대로 장악합니다. 시사 장악하기. 향후 3년간은 절대로 살아 남을 수밖에 없는 방송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지난 한 주 굉장히 사정으로 끝났지만 오늘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오늘도 시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제품과 김용민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누군가는 15번 사기칠 때 저는 15번 웃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국민과의 대화, 시사장악 퀴즈의 영원한 메인 게스트 김용민입니다. 잠시 누가 나왔는지 이분을 안 기억을 안 주셨어요. 네. 최초입니다. 네. 본인은 얼굴이 그대로 나가도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잃을 게 없고. 네. 벌써 가진 게 크게 없기 때문에. 잃을 게 없다고 하시네. 아니, 잃을 게 없어도 붙잡혀 갈 수가 있어요. 네.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안산에서 왔습니다. 아, 안산이요? 안산. 네. 네. 어떤, 뭐, 자영업을 하십니까? 자영업하다 망해서. 알바도 재밌어요. 정말 잃을 게 없으신 분입니다. 저희 예견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네. 저희가 안경을 끼라고 권유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나는 필요 없다. 옆에 계신 용기 있으십니다. 예. 네, 마포에서 왔어요. 성을 말씀해 주세요. 네, 김수입니다. 아, 성을 말씀해 주세요. 아, 이수복입니다. 이름까지 안산에서 보신 이렇게 생긴 이수복 씨. 알겠습니다. 안산 이수복 씨. 네. 그리고 홍대 마포 김 씨. 마포 김 씨. 자, 그러면 우리 아이쿱 찬양 잠시 하고요. 예. 오랜만에 또 퀴즈를 시작하죠. 오늘 아이쿱에서 과일을 쏘셨습니다. 네. 네. 보시다시피 오곡백과가, 오곡백과가 아니군요. 예. 네. 홍동백서가 아니. 하여튼 아주 너무나 탐스러운 과실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는 요맘때쯤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그게 연상됩니다. 마치 강단처럼 느껴지는. 예. 감을 준비, 감, 이 감이라고 해야 됩니까? 감이죠. 감이죠. 네. 예, 감. 귤, 그리고 배, 그리고, 이게? 유자. 예. 네. 유자하고 귤하고 많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네. 예. 하여튼, 너무나 좋은 과실, 참맑은 영농조합 과수분과 회원들께서 이렇게 전해주신 걸 아이쿱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역시 아이쿱은. 아이쿱은? 위대하다. 그렇습니다. 네. 노벨, 사랑한다, 아이쿱. 예. 네. 노벨 과일상 뭐 이런 게 있으면, 노벨 기업상 이런 게 있으면, 아이쿱한테 우리가 이제 희사해야 된다. 사장님. 내년에도 네. 변함없이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확신하고 있어요. 네. 믿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퀴즈 들어가보겠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첫 번째 퀴즈 역시 위클리 MB 금주의 MB 퀴즈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지난 15일자 중앙선 데이에 실린 기사입니다. 주호영 특임 장관이 세종시와 관련해 했던 발언인데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한나라당 조혜진 대변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뭐뭐라고 말했다고 한다. 1번 세종시를 원한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에 나는이라는 주어가 빠졌으니 무효이다. 2번 나는 더 이상 인기 없고 인정받는 데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3번 박근혜가 회방 놓고 있는데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밀고 가고 싶다. 4번 더 나은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지 원한 대로 하겠다는 말은 안 했다. 5번 국민과의 약속을 못 지켰으니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
네, 퀴즈를 풀기 전에 네. 문제 나가는 사이에 네. 지각생이 한 명. 아, 한 분 새로 오셨군요. 네, 새로 왔습니다. 근데 이분도 남성입니다. 왜 이럴까요? 풀기 싫어요, 오늘 퀴즈. 저 오늘 적체가 돼가지고 지금. 네, 바꿀까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 앞에 방청객으로 계신 분. 네. 네. 네, 오늘 저희가 남자들만 땡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네. 맞아서. 예. 자, 근데 이분이 예. 좀 신분이 특이합니다. 이분이 아이쿱에서 근무하시는. 이야. 다른 분들은 문제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아이쿱 대표님이 여자분이세요? 아니면 남자분이세요? 홈페이지에 나와 계신 분은 여자분이세요. 예예. 예. 네. 근데 실제로는 남자분이세요? 아, 실제로 경영 이사는 따로 있고요. 대표님은 여자분이 맞으십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무슨 얘기죠? 대표님, 홈페이지 나와주시고 계신 분은 회장이고요. 아. 공식 명칭은 회장. 회장님? 네, 회장님이시고. 그러면 이 후원을 결정하신 분은 회장님이십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회장님이지 않을까. 아. 그럼 좋습니다. 저는 회장님만. 저는 그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폐하라고. 아, 그렇죠. 전화라고 하기로 했죠. 폐하, 전화. 예. 폐하나 전화. 어쨌든. 자, 문제 그러면은 아이쿱의 이씨. 이씨. 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2번 같습니다. 2번. 네, 2번. 틀렸습니다.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 예. 틀렸습니다. 예. 저는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네. 아. 이수복 씨. 예. 정답을 아셨는데 일부러 재밌으라고 틀리신 거예요? 재밌으라기보다는 나올 수 있는 말 수준이 부족일 것 같아서 1번이라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천철살인이군요. 예. 말하자면. 정확한 정답은 세종시를 행복도시로 가꾸겠다고는 했지만 원한 대로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언제 원한 대로 한다고 했냐? 나는 명품 도시를 만든다고 했다. 이게 정답이었는데 이 세종시 원한 추진 공약을 무려 15번 한 이명박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결문하고 많이 흡사합니다. 이 말장난도 사실 정도가 있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세종 네. 세종시를 행복도시로 가꾸겠다고는 했지만 원한 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정확하게 원한 대로는 표현을 안 썼고 네. 뭐라고 했냐면 계획대로. 계획대로. 예정대로. 예정대로. 일관되게 뭐 축소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원한대로는 말을 그대로 하진 않았죠. 네. 네. 이런 비슷한 말이 또 있었습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 한나라당 이명박 캠프에서 분명히 나왔는데 네. 나는 그런 소리 한 적이 없다. 본인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참모들 한나라당에서는 분명히 반값 등록금 확실하게 이명박 대통령 몰래 했다는 얘기죠. 몰래 했다는 얘기인가요? 본인도 모르는데 그분은 공약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참모진들이 몰래 했다는 얘기 아닐까요? 네. 자, 여러분 아이쿱에서 나온 선물 예. 네. 홍대 자, 예. 예. 제가 지금 이거는 낱개로 드립니다만 나중에 가져가실 때 이 몽창 종류별로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저는 감 예. 네. 감 드리겠습니다. 예. 감이 좀 단가가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2번 퀴즈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이명박은 배고픕니다. 누구나 열심히 땀 흘리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 국민 성공 시대를 열기 위해 이명박은 그 다음에 나올 성호 멘트는 무엇일까요? 1번 이명박은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2번 이명박은 주인 아줌마보다 욕을 더 잘합니다. 3번 이명박은 이 CF 만든 사람을 KBS 사장 시킬 겁니다. 4번 이명박은 원가 절약을 위해 광우병 우려 쇠고기도 수입할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아, 제가 먼저 하는 건가요? 아이쿱이 무조건. 네, 그렇습니다. 예. 내 생각엔 3번 같습니다. 3번. 아 예. 틀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쪽에서 이렇게 해요. 선물 욕심이 네. 없으니까 상원님 표정은 다른데. 상당히 지금 네. 예. 맞춰라 남편 예. 이런 표정이신데. 네, 안경만 보겠습니다. 1번인 것 같습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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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딴 거 하시려고 그랬는데. 상원님의 얼굴을 상원님의 보고 표정을 네. 보시고 예. 아, 이거 하나라도 건져가야 되겠구나. 예.
하여간 이명박 대통령이 밥 먹는 시간이 아깝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동안 언론에 나와서 먹은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밥 먹는 시간이 아깝다고 이렇게 묵고 그거죠. 밥 예. 먹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그 아까운 시간에 밥을 안 드시고 욕을 드시고 있죠 지금. 배가 덜 고프실까 봐요. 계속 먹잖아요 지금. 네. 예. 욕을 드시고 있죠. 이 뭐 인절미, 떡, 호떡, 오이, 과자, 산낙지, 국밥, 순대국밥, 옥수수빵, 풀빵, 수제비, 고추, 생굴, 아이스크림, 어묵, 떡볶이, 뻥튀기, 쌀국수. 이거 지금까지 저 기자들 앞에서 먹은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밥은 아니네요. 아.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군것질을. 예. 밥 먹는 시간은 아깝고 군것질 먹는 시간은 군것질. 예, 그건 괜찮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그쪽이 아닌가 싶고. 예. 근데 이 그 부하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사 스타일이 네. 무턱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죠. 무턱대고. 무식하고 부지런한 거.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 상황은 밥 먹기가 아까워서 시간을 줄인다든가, 혹은 뭐 새벽에 일어나서. 얼리버드 직원들을 다 깨운다든가 그게 아니고 그냥 남들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서 밥 잘 드시고 똑똑하게 일하기를 원하죠. 똑똑하게 네. 심플하게 그런데 네. 이제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운 거를 자랑으로 한다는 것은 네. 부끄러워야 할 일이 아니에요. 네. 참 싫어하는 상사 스타일이 아닌가. 네. 직장 다녀보셨습니까? 네. 네. 이런 상사들 참 밉죠? 아니 안 미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밥 먹는 시간이 아깝게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데 이 ᄃ은 밉시다. 저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있는데 많은 직장에서 잘렸기 때문에 어떤 직장이라고 얘기해도 뭐 하든 특정하진 않은 거니까 한 저희 상사가 계셨는데 이분은 궁서체를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궁서체로 쓰지 않는 폰트! 네, 궁서체로 쓰지 않는 모든 문서는 다 반려를 하셨습니다. 막 야단을 쳐요. 개망신을 줍니다. 회의 시간에. 왜 궁서체로 하지 않는 거야? 그렇습니다. 네. 네. 한번 제가 저기 내용은 안 보는 거죠. 근데, 근데 이분이 가장 또 혐오하는 글씨체가 있습니다. 고딕체, 특히 견고딕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숫자 있죠. 네. 영문자. 이것만 이제 그 견고딕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궁서체로 했는데 이걸 보신 겁니다. 숫자가 견고딕인지 궁서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막 야단치고 막 그래서 왜 숫자를 견고딕으로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예. 아니 내 내가 이 직장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사표를 써서 냈는데. 네. 예. 사표 사표는 견고딕으로 냈죠. 그랬더니 사표가 궁서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려했습니다. 예. 지금 이런 분을 뵙다가 이명박 대통령을 뵈니까 고향 친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예.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KBS 전 사장님 예. 또 이런 문서 줄이 잘 안 맞는다든가. 네. 아, 그 사무실 네. 사무실 줄이 안 맞으면은 네. 막 야단을 치셨던 네. 그런 분이셨다는 소문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리고 그것도 자랑으로 해요. 네. 새벽에 일어나는 걸 자랑으로 해요. 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 저기 KBS 사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낸 이유가 이 CF를 만든 분이 바로 새 KBS 사장이신 김인규 씨입니다. 네. 지난 대선 때 예, 네. 이명박 대통령 후보 특보였습니다. 네. 뭐 연설 뭐 코치를 한다든지 그랬어요. 네. 그 옆에서 같이 뭐 옷깃을 뭐 매무새를 잡아주면서 이렇게 이 TV 화면 코치를 해주신 분이 또 구본홍 전 YTN 사장. 예. 아니 저기 특보 만나면은 아주 방송사 사장 직행입니다. 방송사 예. 하나씩 뚝뚝 떼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이분이 취임사에서 말이죠. 공영방송을 위해 공정 보도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또 취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정 보도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저의 가장 중요한 부위가 오그라드는 것을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KBS를 구하러 왔다. 예,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권력이요? 예. 권력과 자본으로. 아니 권력이 굳이 거기다 꽂아줬는데. 그때 말이야. 자기부터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네. 하려고 그러나요? 예. 아니 이 특보를 사장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후안무치는 물론이고 오공을 옹호했던 사람을 사장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오공스러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분이 오공 시절에 또 전두환 정권을 찬양하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
요 바로 직전 그 사장님께서 네. 그 직전 정현주 네. 사장님이 공신력 1위 만들어 놓은 것을 네. 공신력 2위로 떨어뜨렸는데 네. 이번엔 3위로 떨어뜨리지 않을까? SST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퀴즈에 앞서 선물 네. 그래, 이 선생님 네. 사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네. 뭐 그럴까? 귤? 귤. 아, 예. 나도 귤이나 귤 고르려고 그랬는데. 두 분이 아주 일심동체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지금 네. 출연자입니다. 네. 얼굴도 노출하고 와이프와 함께 의논해서 퀴즈 모르면 물어보세요. 예.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위클리 이유 씨입니다. 함께 하시죠. 3번 문제입니다. 용산 참사가 발생한 지 300일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은 여러분의 심정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유가족에게 눈물로 다짐했던 정운찬 총리는 최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앞에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1번. 그때는 순진했다. 용산 문제는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한다. 2번. 일본인 같으면 당장 무릎 꿇고 해결했을 텐데 내국인이라 미진했다. 3번. 인간이 간사해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 말 없던 걸로 하겠다. 4번. 세종시를 철거민 자족 도시로 만들겠다. 5번. 현재 서울시를 상대로 대화에 나설 것을 종용하고 있다. 하나도 셋 할 것도 없죠. 네. 아이콘 서울시 귀빈 네. 한번 맞춰주시죠. 예.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네. 1번 맞습니다. 1번. 네. 그때는 순진했다. 용산 문제는 당사자끼리 네. 해결해야 된다. 예, 역시 아이콘 직원은 다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단번에 맞추는군요. 예. 네.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정운찬 총리가 실제로 했던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인간이 간사해서 생각이 바뀌었다. 이건 또 언제 했던 말이냐면은 세종시의 서울대 이 캠퍼스가 올 가능성이 막 나왔을 때 아니 총장으로 있을 때는 서울시대 서울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셨던 정운찬 총리께서 아니 어떻게 제2 캠퍼스를 보내면 정원이 늘어날 텐데 앞뒤가 다른 행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인간이 간사해서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자백이죠. 자백입니까? 네.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자백이라고 봅니다. 웃으면서 얘기했으나 예. 남들은 농담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자백으로 봅니다. 진실해. 네. 사실이 튀어나온 거죠. 네. 두 분도 사실 답을 알고 계셨죠? 저는 진짜 그 정원찬 총리 수준이 딱 3번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말을 했다는 게 정말 뜻밖이었네요. 아셨어요? 저는 일본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본인? 예. 일본인 같으면 당장 무릎 꿇고 해결했을 텐데. 재밌으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근데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서. 특별히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이유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식당에서 방문하셨습니다. 네. 그때 그 정문찬 총리가 일본인 진짜 참사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는 네. 표정을 보면서 숟가락을 던졌어요. 잘하셨네, 그거는. 그 행동은 잘하셨지만 식당 주인과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 일제히 네. 욕이 튀어나온 거죠, 여기서. 왜 저 얘기하는 거야?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 일본인들이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관광 왔다가 그랬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표해서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화재라는 게 정부에서 소총한 사람들도 아니고 네. 그 사격장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용산은 경찰력이 투입돼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게 네. 정부가 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일인데 더군다나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 방한했던 그 엠네스티 국제 엠네스티 사무총장이 네. 경찰력 사용이 과도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다 이것은 그걸 촉구했는데 네. 정작 정부가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지지 않고 관광객들을 관광객이 줄어들까봐 네. 외국인들을 걱정해주고 이건 여행사에서 할 일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여행사에서 할 일이라고 하셨는데 네. 정운찬 총리가 그때 조승수 의원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용산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할 일은 이분들 장례 못했는데 장례를 해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행사뿐만 아니라 장의사, 상조회사, 상조회사. 정부의 역할. 아니 국민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정부입니까? 네. 정부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보호를 못한 정도가 아니라 죽였죠. 용산 사건 이제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순진하게 가서 의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역시 현실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세입자와 또 그 지주들 간의 조합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함께 하셨는데 자, 우리 아이콤에서는 뭐 배를 하겠습니다. 달려, 예. 배 세 개. 나머지는 굉장히 다량인데 배는 딱 세 개입니다. 세 개만 가져가시겠다는 이런 뭐랄까요? 청렴함, 안빈낙도의 그 자세. 예. 별류천지 비인가. 예. 자, 4번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중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불법 무전 취식, 2번 중도 실용 친서민 정책, 3번 사회주의적 발상, 4번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키가 필요 없죠? 네. 네. 그렇죠. 아이코. 아이코 님은 한마디 해주시죠. 네. 네. 4번. 일부러 저, 저 관대함. 네. 네. 이해심. 바다와도 같은. 네. 하해와도 같은. 자, 아이코 만세. 만세! 네. 자, 그러면 나머지 네. 네. 두 분에게 하나, 둘, 셋. 어렵네요. 아, 3번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쓴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예. 사실 그 부인과 예. 선유가 함께 오지 않았더라면 예. 또 다른 답을 하면서 어떻게든 웃겨보려고 했을 거예요. 예. 사모님의 네. 아주 비장하신 표정이 예, 지금 저희 앞에 예, 무대하고 사모님의 눈빛이 예. 뭐랄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가 계속 시그널이 오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근데 정답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게 그게 상식이죠. 예. 설마 국회의원이 저렇게 말했을까. 예. 애들 그러니까 가장 편상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사실은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게 해주는 것도 국가가 제공해야 될 기본 교육 환경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사회주의적인 발상이에요. 네. 이게 무식한 거죠. 예. 이건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예. 무식한 겁니다 그냥. 예. 네. 조롱의 대상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이군현 의원만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울산 남구청장 김두겸 구청장 같은 경우 이분은 또 단서를 달았습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은 사회주의적 발상. 그런데 싸구려 급식 지원이 자본주의적 가치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 같은 경우 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파업권이 보장된 조리종사원의 노조결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급식은 안 된다 이런 입장에 ㅂ 거죠 그건 앞에 거는 무식한 거고요 ㅂ인 거라고 봅니다. 아니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아니 그런 논리로 따지면 사실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거 자체도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그렇죠. 헌법을 까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무상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이 우리 헌법에 31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이제 무상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 무상교육은 당연히 뭐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급식도 무상에 해당되어 갑니다. 당연하죠. 네. 안 먹고 어떻게 공부합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무상으로 급식을 하는 게 사회주의라면 무상으로 교육시키는 것도 사회주의 발상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국가의 의무, 복지의 개념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무상만 들어갔다면 빨갱이 튀어나오는 거죠. 네. 경기도 의원인 것 같은데 네. 부유층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유로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부유층에게는 예. 할 필요가 아니, 없다. 아니 부유층 먹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빈곤층도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마지막. 만약에 또 그 논리라면 예. 부유층한테는 초등학교 교과서 가격 받아야 돼요. 다. 예. 그렇죠? 예. 안 그러잖아요. 예. 그 얘기 왜 안 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 앞뒤가 맞는 거죠. 혹은 그 두 단어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혹은 바보 같은. 멍이. 자,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황박스러운. 네. 그렇죠. 예. 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부끄럽게 국회의원식이나 되는 분들이 네. 혹은 지자체 장이나 되는 분들이 네.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는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네. 왜 먹이 싫어하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이 네. 무상교육을 무상급식을 하자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글쎄요. 건물 짓거나 뭐 도로 까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땅은 강은 그렇게 파대면서 아, 왜냐면은 먹어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뭔 남아야 상징이 남아야 뭐 자기 이름이라도 알릴 수 있는 그런 뭐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상이란 단어 하나의 경기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 친환경 급식하면은 사회주의라고 했던 그 반환경 급식하면은 아마 그분은 오염된 걸 먹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오염된 걸 먹는 건 우파입니까 그럼? 친환경하고 잡하고 예. 이해가 안 갔나요? 예. 왜냐면 시민단체들이 이제 친환경 이런 거 주장 많이 하니까 네. 아 친환경은 좌파의 단어가 아닌가 그런 또 연상을 하셨나 봅니다. 네. 하여간 참 우리나라 별세상입니다. 측은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공직자라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기도 하고요. 문제를 맞힌 분으로서 한마디 해주시죠. 그분들에게. 답답하네요. 정말 그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그 지도자가 정치하는 사람들 수준이 그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정치가 답답하고 정말 독립군 단체라도 만들어가지고 기부 기부해야 되는 거죠. 저희 네. 이 선생님은 잃을 게 없으니까 이제 군사 쿠데타 음모까지 그런데 저는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라고 표현을 하는 수는 있는데 네. 저 독립군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쿠데타라도 일으켜서 이렇게 네.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 독립군이라도 결성해서 일제시대 그 보면은 정권에서 보는 진짜 테러 일단 그냥 또 만들어서 뭘로 테러합니까? 우리가 댓글로 무장대 아유 위험하지 이런 말씀 뭐 그렇게 무장의 무기의 종류가 중요한 또 뭘로 도시락 폭탄까지 나왔습니다. 어차피 편집이니까 막 얘기합시다. 그 집을 어떻게 잡자고요? 그때는 희생이지만 나중에 또 역사에 다시 한 페이지 남을 수 있잖아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상관없어 이 마당에. 뭐 어차피 할 테니까 그때까지 갔어요. 김대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본인이 뭐 하겠다는 건가요? 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있는데 네. 그거 집행할 능력은 잘 안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는 접수가 됐고요. 예. 방송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보관은 놓을게요. 보관은 놓고 네. 3년 뒤에. 네, 3년 뒤에. 나가면 안 되죠. 네, 나가면 얼굴도 이미 다 노출됐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사식을 넣어드려야 되나. 사식을. 아이급 제공으로. 네, 사식을. 네. 예. 네,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예. 뭐 살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살려보겠는데 살릴 게 뭐 있겠나 싶습니다. 자, 뭐 네. 선물. 귤이 있고 유자가 남았습니다. 유자로 예, 네. 유자를 유자. 예. 자 이제 마지막 5번 문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죠. 하지만 법원은 정연주 전 사장의 경영상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 잘못은 무엇일까요? 1번 임금삭감 구조조정을 안 했다. 2번 김제동을 좌파 성향이라며 퇴출했다. 3번 KBS 신뢰도를 2등으로 추락하게 했다. 4번 비정규직 사원을 마구잡이로 해고했다. 5번 생계형 평론가인 김용민을 1시간 전에 잘랐다. 아, 자, 네. 김이 한마디 하시죠. 네. 네. 확실히 5번입니다. 5번. 아니요, 예. 아, 저는 딩동댕 하고 싶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이병순 사장님 휘하에서 네. 치하에서 예 제가 나머지는 없겠습니다. 다 이병순 사장님 계실 때 일어났는 일이죠. 예. 하나만 예. 빼고 하나. 자 두 분 중에 네, 어디 1번입니다. 1번. 아, 예. 정답입니다. 예. 우선 선물은 귤을 또 네. 가져가시게 되셨군요. 어, 예. 나머지 귤밖에 없군요. 예. 네. 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윤주 사장 체제에서, 이 팀제로 개편을 하고 또 지방국을 통폐합하는 이런 조치 외에는 직원들을 그게 구조조정한다든지 네, 임금을 자른다든지 이러지 네. 않았습니다. 방만한 경영을 방치했다. 그것도 이게 이제 방만한 경영이라고 본 것이죠. 예, 그게 네. 바로 경영상 잘못이란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것이 해임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예. 해임 취소를 판단했는데 예. 법은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해임한 것은 잘못되었다. 네. 판단했는데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법. 법 아닙니까? 법대로. 어, 촛불 집회할 때도 법. 준법. 네. 예. 용산 참사 얘기하자마자 법 했는데. 예. 아니, 법이 취소를 판단했는데. 이걸 안 지켜. 쳐다보지도 않아. 예.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정윤주 사장님 케이스만, 사장 케이스만, 많이 노출됐는데, 정말 골때리는 케이스는 이 KBS 이사진들을 사장님들이 다 싹 갈아치우면서. 예. 진짜 골때리는 케이스는 신태섭 이사였어요. 네, 동의대 교수였죠. 네, 동의대 교수였는데, 이게 얼마나 골때렸냐면. 아, 복직을 하셨습니다. 네, 복직은 네. 이겼죠. 이겼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분이 이제 이사였어요. KBS. 예. 나가라니까 안 나가. 네. 잘라야 되겠네.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법에 뭐 그런 게 있답니다. 뭐 3년, 그 해직된 지 3년 이내에 공무원은 다시, 임명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분을 동의대에서 잘랐어요. 금방 잘렸잖아요. 3년 이내는 임명이 안 되니까. 네. 금방 자르고 그것을 빌미로 다시 이분을 잘라버렸습니다. KBS에서. 그러니까 KBS에서 자르기 위해서 동의대에서 자른 거죠. 그래서 뭐 교육부에서 압력이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네. 아니, 그 황당한 거죠. 정말. 명분은 이렇습니다. 네. KBS 이사할 때 학교에다가 얘기 안 하고 네. 했다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KBS 이사 됐을 때 학교가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신태섭 교수 KBS 이사. 그게 무슨 비밀 열사 조직입니까? 학교에서 모르게? 말도 안 되는 네. 소리를 만들어. 아니, 그래놓고는, 얘기 안 했다고.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아마 네. 역사의 기진 남을 코미디가 아닐까. 전부가 네. 팩트체크한 네. 일 가운데서 돌려막기가 아니라 돌려자르기. 예, 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 깡패들입니다. 같은 대상입니다. 예. 예. 오늘 편집을 좀 많이 하셔야겠네. 미안해요. 예. 에이. 죽어라 이. 자. 예. 방금 욕한 것들은 다 편집될 것입니다. 편집이 됐습니다. 아, 제가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 소감 한 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사회 곳곳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히 그 중심에 한겨레가 있고 그 한겨레 주변에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시대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고 저 할 게 없으면 벽 보고 욕이라도 하는데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안타까워요. 더불어 뭐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런 예를 들어서 김장훈이나 사회적으로 좀 지명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념을 떠나서 한마디 하려면 좀 민주주의로 가는데 좀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저는 그래요. 지금 싸움이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념 싸움이 아니라 좋은 놈, 나쁜 놈 싸움 같아요. 뭐 그 사람이 뭐 지금 정치세력들이 여당이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쁜 마음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자. 자기 식구들 먹을 살리고 자기 그 세력 유지를 대대손손하자 그런 나쁜 마음을 가져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좋은 놈 나쁜 놈 싸우면은 좋은 놈이 이겨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노력에 많이 좀 참여했으면 그런 또 이 방송에 그런 노력 일조를 많이 해서 좋고요. 저도 와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역대 출연자 중에 예. 가장 예. 감명 깊은 연설이었습니다. 네. 무력감의 내면화는 적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력감 네. 떨쳐내야 합니다. 아, 그 말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 방언 나올 것 같아요. 알랄랄랄라. 예. 자, 마포 김씨. 네. 네. 아주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계속 출연하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TV나 이제 뉴스 매체들이나 대부분 다 이제 통제당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주 시즌이나 컨텐츠가 완벽하게 컨트롤되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 대중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 미디어가 있다는 게 참 기쁜 일이고, 또 이 만인을 사법대 평등하게 만들어서 사법대 사치를 실천하면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금 보고 있는 사람들 3년 뒤에 봅시다. 아, 오늘 이분들 보통 내공이 보통이 아닙니다. 같은 예. 같은 운변학원 나왔어요? 대단하신 분들인데. 예. 자, 지금 기빈 한 말씀 짧게 해 주시죠. 아, 재밌었고요. 네. 오늘은 주로 협찬품이 과일이어서 농부들이 쌀한톨에도 생명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뜻을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 좀 새겨 들었고 가슴속에 자, 오늘 지난주 시청자 퀴즈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정답이 없죠 사실은. 네. 우리 보내주신 분들의 답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은 정운찬 총리에게 보낼 선물을 아이쿱에서 고르면 어떤 것이 좋겠나 이런 거였는데, YJ송88님이 보내오셨습니다. 머리가 텅 빈 폴리패서 정운찬 총리에게 주기는 아까운 훌륭한 물건들만 아이쿱에 있더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겠다. 진리의 말씀인데. 네. 그래도 굳이 선택해 본다면은 제가 제발 꿀 먹은 벙어리가 돼 주시라고 꿀도 좋겠고, 처음부터 다시 성장해 주시라고 유아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재밌는 천천사례입니다. 근데 이분은 연락처와 주소도 모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완벽한 맞춤형 정답을 보내오셨습니다. 다음 HSG3681님. 개인적인 마음을 담아서 마치 둘리처럼 얼음 속에 갇혀 3억 년 후에나 발견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이쿱에 얼음 속에라는 빙과류를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 편집진 얼음 속에 여자 상표 명을 좀 깔아주셔야 되겠죠. 예. 두 분 다 정말 재치 있는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재미난 의견, 출연 신청, 또 의미심장한 말씀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출연 신청이나 퀴즈를 응모하실 때는 반드시 연락처와 성함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한번 보시죠. 시청자 퀴즈입니다. A와 B에 들어갈 말을 넣어주세요. 네, 이 사진은 얼마 전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태권도 시범을 잠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옆에서 따라 하시는 건지 뭐 가르쳐 주신 것 같진 않고. 한 가지는 분명해요. 예. 뭘 해도 어설프다. 뭐 그래도 그림은 안 나온다. 예, 그림은 삽을 줄 때를 제외하고. 삽을 줄 때는. 그건 분명. 예. 자, 여러분들 역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ctv@hani.co.kr 맞죠? 예. 정답 보내주시는 분께 또 역시 아이쿱에서 준비해주신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 특집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12월 8일과 12월 15일에는 그동안 시사장학 퀴즈 출연자분들이 모두 모여서 벌이는 시사장학 퀴즈 연말 왕중왕전이 방송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과 또 관심 바라고요. 또 많은 펌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22일과 29일에는 올 한 해 동안의 시사장학 퀴즈 이슈 총정리편이 아주 스페셜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더 많은 기대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퀴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